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적 많으시죠? 바로 우리 뇌에 배터리가 방전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은 결정 피로를 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결정 피로의 정의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결정 피로가 실제로 뇌에 남기는 흔적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핵심 뇌 네트워크 3종 세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뇌의 배터리를 체크하는 법과 간단하게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자 중에 스타트업을 꾸리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너무 기억이 안 나고 멍때리는 시간이 많아져서 뇌파 검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본인이 뇌가 거의 80세 노인처럼 나왔다고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본인 나이는 30대 중반인데 말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부터 그 동대문에서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했고, 또 졸업 후에는 자기 브랜드의 홍보 회사를 갖고 싶어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국 1인 홍보회사를 차려서 5, 6년간 밤낮 안 가리고 일한 결과 지금은 직원이 10명이 넘는 회사의 어엿한 CEO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의 결정을 내리고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훨씬 노화된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의사결정 피로가 누적되면서 실제로 뇌회로가 변형된 것이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조금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현대인들 대부분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TV 채널만 돌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거나 TV 채널을 끄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단순한 현상 속에서도 뇌가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은 그 신호가 무엇인지, 왜 결정 피로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실제 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 피로를 느끼다 보면 실제로 그 결정 피로가 뇌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결정피로는 전전두엽의 글루코즈 고갈 때문이라고 간략히 설명을 했었죠. 오늘은 좀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인지 과부하가 우리 뇌의 전전두엽, 즉 결정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의 두께를 실제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감정과 위협 감지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부피는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물리적 변화가 결정 피로의 생물학적 기반이 되어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선택에도 굉장히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즉, 결정 피로는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뇌의 핵심 구조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상 회로까지도 영향을 받는데요. 원래 보상 회로라는 것이 도파민을 분비하며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결정피로 상태에서는 도파민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리면 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피로해집니다. 동시에 보상회로가 도파민에 덜 반응하게 되어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죠. 그 결과 결정을 피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피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우리가 흔히 겪는 넷플릭스 목록만 보다가 아무것도 안 보고 잠자리에 드는 현상, 이러한 것들이 일상 속에서 아, 내가 결정피로를 지금 느끼고 있구나.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겠구나라고 자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정피로가 뇌에 남기는 흔적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결정피로와 관련된 뇌의 핵심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막 잡생각이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잡생각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두 번째는 실행 조절 네트워크. 이것은 목표 설정과 집중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 자극을 감지하고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실행 조절 네트워크 사이의 전환을 조절하는 세일리언스 네트워크, 주의 전환 네트워크입니다. 이 세일리언스 네트워크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피로 상태에선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실행 조절 네트워크는 연결이 약해져 결정을 미루게 되며 주의 전환 네트워크가 전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지고 판단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게 됩니다. 결정 피로에 대한 최신 연구를 좀 살펴보면요. 뇌의 피로는 단순한 감정 상태를 넘어서 신체적 행동의 가치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2024년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에서는 피로한 상태일수록 간단한 신체적 노력조차도 더 버겁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뇌의 인슐라 코텍스, 즉 섬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민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섬엽은 우리가 내 몸의 상태, 즉 불쾌감이나 피로, 통증을 감지하는 뇌의 부위로서 이 부위가 과하게 반응하면 작은 일에도 크게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 스탠포드와 MIT의 연구에서는 미세전류 자극으로 뇌를 자극했을 때 집중력이 회복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명상을 했을 때 효과로서 명상을 하면 뇌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실행 조절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명상은 뇌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결정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근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뇌과학 기반 명상을 다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 구독자 여러분이 나다운 삶을 꾸리고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려면 단순히 나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잡음, 즉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피로를 줄이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뇌의 피로와 감정의 소음을 잠시 꺼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다운 선택의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자극되며 에너지도 회복되는 이런 선순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명상이 현대인의 결정피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본질적인 해결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누구나 다 에너지 소진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내적 흔들림을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순간일수록 본질적인 나로, 본질적인 자아로 회개를 촉진하는 이런 뇌과학적인 명상 기법이 필수적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제부터는 뇌 배터리를 충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뇌 배터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일이 끝난 후 선택을 미루고 무기력하다. 메뉴판을 오래 보고도 결정을 못한다. 중요한 일을 미루고 사소한 일을 먼저 한다. 여기에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뇌가 방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상으로 뇌 에너지를 충전하는 실습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짧지만 효과적인 4-4-6 호흡 명상을 통해 지친 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등은 자연스럽게 펴시고 어깨의 긴장은 툭 풀어줍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부드럽게 감아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이마시기 4초, 멈추기 4초, 내뱉기 6초를 해보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완벽하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드하는 멘트에 따라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겠습니다. 숨을 잠시 멈추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 주세요. 한 번 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머금어 주세요. 그리고 긴장을 내보내듯 길게 내쉬어 줍니다. 호흡은 계속 이어가십시오. 매일 수백 개의 결정으로 지친 여러분의 전전두엽이 이 순간만큼은 쉬어갑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을 따라다닌 모든 선택의 부담, 결정해야 할 일들의 무게가 숨과 함께 여러분의 몸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것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들이마실 때마다 맑은 에너지가 뇌로 흘러 들어가고 내쉴 때마다 피로와 혼란이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소음을 넘어선 고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본질적인 나아가 존재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그 공간과 연결되어 보세요. 잠시 동안 여러분 안의 고요한 중심, 진정한 자아를 느껴보세요. 그곳에서는 선택이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한 번 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머금어 주세요. 그리고 긴장을 내보내듯 길게 내쉬어 줍니다. 이제 천천히 주변의 소리와 감각을 느끼며 현실로 돌아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준비가 되셨다면 부드럽게 눈을 떠주세요. 방금 여러분이 경험한 이 짧은 명상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과 실행조절 네트워크 ECN의 균형을 일시적으로 회복시켜 결정 피로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명상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뇌를 더욱 선명하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 짧은 명상이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겪는 결정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실제 뇌 배터리의 방전 상태라는 것을 오늘 아셨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뇌가 방전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마다 이러한 짧은 명상을 통해서 뇌를 회복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너무나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모두가 사실 이런 결정 피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호흡 하나, 잠시 멈추는 용기, 이 작은 습관이 뇌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주무시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방금 배운 446 호흡 명상으로 여러분의 뇌 배터리를 충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